여기 가득이요. 자,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밥테리의 BJ 고심 천국. 오늘의 주제는 부탄 캔 한 개를 얼마만큼이나 사용 가능할지에 대한 호기심 해결입니다. 캠핑 또는 실외에서 불 사용 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부탄가스 다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부탄캔 이거 쓰다 보면 다 떨어져서 안 나온다는 건 알지만 대체 얼마나 써야 안 나오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 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이 부탄가스는 또 이동수단에도 이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죠? LPG 자동차. LPG 자동차는 부탄가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자동차 말고 부탄가스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 부탄캔 하나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총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부탄캔입니다. 이거 뚜껑을 제거하고 무게를 재보면 자, 저만 했고 이제 시간초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질 때까지 버너 3기는 여기에 고정이 될 거고요. 이 강약에 따라서 이 사용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최대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험 결과를 알게 되면 이제 실외에서 부탄가스를 써야 될 때 몇 개나 가져가야 될지 조금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불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 심심하기도 하니까 이거 부탄가스 이 여기 전화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0384입니다. 연락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전화를 안 받네. 점심시간인가 보다. 제가 인터넷에 부탄가스 사용 가능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측정을 해보고 있으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 라면이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불 끄면 안 되고 제가 원래 내려먹는 커피는 잘 안 먹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래돼가지고 완전 이상한 구린 방구 냄새가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고객센터죠? 부탄 이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시간이요? 네네, 그 사용 시간. 그거는 사용 환경이나 어떻게 조절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네. 제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빈통의 무게는 100g이네요? 자, 기온이나 버너 세기에 따라서 사용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실험한 이 최대로 틀어놨을 때는 1시간 반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예상치에서는 2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1시간 반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네요. 자, 두 번째 실험, 부탄가스는 버너 말고도 이동수단에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는데 오늘은 LPG 자동차 말고 이 부탄가스 자전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 부탄가스 자전거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이 자전거도 LPG 호기심 천국에서 만들었었는데 다시 만들었거든요. 자, 간단하게 과정 한번 보시죠.
자, 엄청 공들인 거 보셨죠? 지금부터 이 부탄캔 하나로 얼마나 이동이 가능할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걸기 전에 헬멧 써야 됩니다, 헬멧.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시동 꺼질 때까지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아니 이게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질 줄 알았어. 아 근데 진짜 잘 나갔습니다. 몇 킬로미터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시간 4분 동안 12km 주행했습니다. 1시간 4분 동안 12km 주행. 이 부탄가스 하나로 12km. 솔직히 저 발도 많이 안 굴렀어요. 이거 언제 다나? 좀 빨리 좀 달아라 이 생각으로 발도 거의 안 구르고 악셀만 밟았는데 12km나 갔습니다. 근데 여기다 발도 구르면은 진짜 뭐 12km가 아니라 20km, 뭐 30km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장난이 아닌데? 자, 오늘은 부탄가스 한 캔의 다양한 능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요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동까지 할 수 있었고 또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테스트한 분야뿐만 아니라 조명, 발전, 난방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 LPG가 활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밥테일 LPG 오심 천국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PG의 모든 건 2월 올리스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